꿈과 희망을 가꾸는 대구행복 교육 뉴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19개 교가 참여하는 2018 고졸 성공 대박람회가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018 로봇클 캠프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에게 로봇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9개 시립도서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2018 대구 시립도서관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2018 대구 특수학교 전공과 자 페스티벌이 대구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제6회 도시농업박람회 기간 중 대구 녹색학습원에서 찾아가는 힐링의 숲 프로그램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교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구교육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교육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대구행복 교육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19개 교가 참여하는 2018 고졸 성공 대박람회가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고졸 성공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직업계교 학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고교 선택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들에게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행사였습니다. 백인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성공을 원한다면 인성, 열정, 거기다 실무 능력까지 다 갖췄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겠죠?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우리 중학생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2018 고졸 성공 대박람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시죠. 고졸 성공을 꿈꾸는 학생들은 모두 모여라.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는 2018 고졸 성공 대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엔 대구 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19개 교가 참여한 가운데 고등학생들과 중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우수기업 관계자 등 무려 2,500여 명이 다녀갔는데요. 그야말로 박람회장 안이 후끈후끈 꿈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고졸 성공 대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박람회가 열렸어요. 네네. 어떤 박람회예요? 중학생들에게는 직업 교육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고, 또 이제 특성화고 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취업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이 자기들이 갈 직장의 면접을 보고 어디를 갈지를 결정하고, 또 그 모습을 중학생들은 보게 되면은 여태까지 박람회 행사를 가보면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정보만 얻고 그냥 진학만 보고 가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 지나가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를 미래를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로 이번 박람회가 개최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채용 박람회와 진로 박람회를 합친 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진로 중심 박람회에 그쳤지만 올해는 채용 설명회까지 함께 진행됐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채용하기 위한 지역 우수기업체의 채용 면접은 물론 채용 설명회가 함께 진행되면서 더욱 내실 있는 박람회로 자리 잡은 2018 고졸 성공 대박람회. 어떻게 좀 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박람회가? 네, 확실히 진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왜요? 왜냐면 제가 회사나 딴 데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회사 같은 데를 가면 좋은 점을 오늘 알았고요. 이 선생님들도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한 어떤 회사 다 뭐가 좋은지도 다 말해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이번 박람회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한편 중학생들에게는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대구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마다 개성 있는 홍보 부스를 마련해 학교 소개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학교를 홍보하면서 중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한결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는 그럼 고졸 성공을 한 셈이네요? 네, 저는 1학년 때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전학을 와서 현재 은행에 취업을 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3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인문계와 특성화고등학교를 다 다녀본 거잖아요. 네.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과목 면에서 비교를 한다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좀 이렇게 국어나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 이렇게 좀 정형화된 과목을 많이 배운다고 하면 또 특성화 고등학교는 회계나 금융 이런 것처럼 실무적인 과목을 또 많이 배우고 그런 면에서 직접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선택한 것도 있고 또 교육 프로세스 같은 것도 실습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엔 이번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채용 설명회 현장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채용을 실시했는데요. 서류 심사는 물론 현장에서 심층 면접이 이뤄졌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한데요. 이런 열정과 각오라면 높은 학력 문턱도 넘어설 수 있고 좁은 취업의 문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보고 나오는 거죠? 아, 네. 어땠어요? 아, 되게 떨리고 긴장도 하고 근데 재미도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네. 박람회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또 면접도 진행해보고 하니까 네. 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이런 공개적인 데서 면접도 하고 혹시 여기 안 붙더라도 다른 데 가서라도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떨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의 또 다른 이벤트 취업 토크 콘서트입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서 성공한 선배들이 참여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직업계고 출신 각 분야의 성공 멘토들의 가장 현실적인 조언과 자신의 성공담을 공유하면서 후배들을 격려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중3이면 어떻게 보면 또 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특히 네. 또 2학기가. 네네.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같이 토크 콘서트 해보면서.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막 잘 모르고 했는데 다양한 직업에 대한 막 반면들을 알게 돼가지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고졸 성공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응원의 현장이자 고교 선택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진로 선택 체험의 기회. 2018 고졸 성공 대박람회 현장이었습니다. 3년 고교 생활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더 다양하고 넓은 무대 희망의 무지개를 꿈꾸는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2018 로봇쿨 캠프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로봇을 만들며 창작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29일과 30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캠프는 로봇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 분야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미 산업 현장에 로봇이 들어왔고 또 이 로봇은 이제는 협력 로봇으로 인간과 함께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더 가까이 올 겁니다. 그런 미래 올 세계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미리 공부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데 뜻을 두고 있어요. 캠프는 로봇쿨을 운영하는 15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로봇 산업 미래 특강과 로봇 조립, 프로그래밍 등으로 진행돼 학생들이 로봇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작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에게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창의성을 겸비한 융합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립 공공도서관은 지난 1일 9개 시립도서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2018 대구시립도서관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시민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독서 활동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책과 도서관이 우리의 마음을 두둑하게 책도둑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독서 자료 제공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책과 도서관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북낭송가 축하 공연이 진행되는 어울마당 체험으로 꾸며진 체험마당, 전자도서관 홍보 등 기타 마당과 나눔마당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축제가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축제가 됐다며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18 대구 특수학교 전공과 자페스티벌이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렸는데요.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대구 특수학교 전공과 자 페스티벌은 다양한 진로 탐색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과 교사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기 퇴치제 만들기, 방향제 만들기 등 학교별로 취업과 직무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업체 모의 면접도 진행돼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한 곳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가 대구의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들에 대한 정보 교환과 진로직업체험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6회 도시농업박람회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대구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녹색학습원에서 찾아가는 힐링의 숲 프로그램이 열려 체험과 강연 등 관람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자연 속 힐링타임이란 주제로 열린 환경체험물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누룽꽃 컵받침 만들기,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 액자 만들기 등 환경과 관련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체험뿐만 아니라 환경을 주제로 한 강연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서신교 플라워앤플라워 대표의 착한 꽃집 아저씨가 들려주는 꽃과 나무 이야기가 진행됐으며 9일에는 예근수 숲 해설가의 숲과 나무 이야기에 관련된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연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꽃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자연하고 가까워지고 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오늘 이 강좌를 마련을 했고요. 이 아이들이 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니면 또 자라면서 좀 더 자연하고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6회 도시농업박람회는 도시에서 농부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은 대구교육의 주요 일정과 행사를 안내해드리는 행복톡톡 소식입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토요예술문화진로강연이 열립니다. 10월 20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디자이너, 방송국 PD가 되다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구학생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회 우리 학교 최고 밥상 경연대회와 친환경 학교 밥상 박람회가 9월 29일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30개 팀의 현장 요리 경연과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32개의 부스가 운영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고 가을의 앞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설렘도 있지만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낮에 아직까지 덥다고 짧은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쌀쌀하니까요. 얇은 겉옷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행복 교육뉴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